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그 교통난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도로율 보니까 어떠냐면은 24% 수준이에요. 도로율은 낮은 수준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 봐도 그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상세하게 내용을 뭐 보신 게 있으니까 보시고 그렇죠. 또 원인이 뭔지 진단을 좀 내려보시겠어요? 예. 도로율 자체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용 토지 중에 차지하고 있는 도로의 비중 자체, 물리적인 비중 자체는 높다는 것이죠. 근데 효율성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 뭐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조사한 교통량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도시 내에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라든지 도로에서 상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곳이 총 17곳에 달한다. 17곳이요? 예. 네. 특히 이러한 교차로나 도로에서는 신호대기가 심할 경우에는 4번까지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설이나 뭐 추석 때 차 멈춰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세종시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평등 도시라는 이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도시의 중간 그 도심 쪽은 비워놓고 그 외곽 쪽으로 순환을 하는 원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도로를 구축을 한 것이고 근데 이 도로망 자체도 BRT 노선을 중심으로 이 대중교통 노선 BRT구나 그렇죠 중심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편도 2차선 도로도 또 상당히 많고. 근데 그런 와중에 대중교통의 수송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 비중은 또 늘어나고 네. 도로는 좁고 네.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정확하게 통계를 또 살펴보자면은 세종시 대중교통 분담률이 11.4% 수준이거든요. 네. 전국 평균이 26.3%예요. 왜 전국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그 대한민국 최초의 이 조선시대에 이미 최초의 지리책을 편찬하신 세종대왕님께서 이 모습을 만약에 지켜보고 계셨더라면 혀를 정말 끌끌 차면서 그 불러갖고 거기 내 이름 집어넣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이로 바꿔야 되네. 아, 이로, 그렇죠. 네, 세종시. 사이 종시. 네. 사이 사이 종시로. 네. 도도도도.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여기 뭐. 자동차는 잘 됐게 많이 팔렸겠네요. 그게. 차는 많이 팔렸을 거예요. 네, 차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체증이 많다라면. 근데 세종시가 인구 50만 목표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21년 그 5월 말 제 통계를 한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36만 7천 명이 넘는 그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교통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면은 그 50만 넘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심각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세종자의 더 시티 집중해서 보면은 교통 입지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세종시 전반적으로는 이 교통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 총평을 할 수가 있겠고 세종자의 더 시티의 이제 개별 입지를 본다면은 세종시 내에서 아파트 단지 입지를 평가할 때 정부 그 세종청사와 가깝게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거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정부 세종청사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북쪽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오히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KTX 오송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좀 짧아지는 오히려 역설적인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 고르게 있는 것이죠. 네. 근데 KTX 오송역까지 자가용을 이용한다면은 16분입니다. 뭐 자가용 16분? 뭐 그러면 기차역까지니까. 네. 강원도에서도 가는. 강원도에서도 뭐 충분히 있거든요. 그 정도면 뭐 큰 문제 없이 느껴지는데 자동차 혹시 지금 PPL 노리시는 건가요? 998cc라도 제가 맞다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차. 근데 뭐 대중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오송역까지 1시간 18분이 걸려버려요. 어, 너무 심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가려고 내 자가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오송역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주차시설도 부족하고요. 이래저래 불편한 것이죠. 그래, 그리고 뭐 다른 측면에서 이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서 주요 관공서를 또 기업체를 왔다 갔다 하는 자체 셔틀버스가 상당히 많이 뭐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것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주 특수한 한정된 수요, 교통수요를 해결하는 것이지 전체 주민들의 그 교통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세종자이더시티도 사실 세종시 전반적인 교통의 불편함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세종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그 학교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예. 뭐 어떨까요? 교통시설이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다른 쪽은 네. 어떤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세종 자이더시티는 일단 산울동에 행정구역에서 산울동에 지어집니다. 네. 학교는 동쪽편 한누리대로를 건너서 동쪽편에 있는 해밀동에 초중고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매번 보면 뭐 거의 사는 사람 같아요. 설명이 사는 것처럼 제가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 그 노선은 안 나오네요. 오늘은 웬일로 시간이 없어서 네. 노선도를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할까요?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걸어서 한 17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 겁니다. 요즘 날씨에? 요즘 날씨는 좀 힘들겠죠. 그것도 학생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멀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옛날 사람들처럼 야 그 정도 너네 다 우리 때는 걸어갔다 이런 그러니까요. 욕 먹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했다가 저는 사실 뭐 초등학교 때도 거의 30분 정도 걸어 다녔거든요. 뭐 그냥 저의 제 얘기죠.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즘은. 그런 상황이고 네. 다른 편의시설 측면을 봤을 때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백화점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어요? 네 백화점이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이용하려면은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종시에 이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취재원을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한테. 그렇죠. 네. 보안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제 물물교환 하는 거죠. 네. 근데 물물교환 하러 나가봤더니,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상관, 공무원, 상위 공무원, 상급자가 네. 나와서 같이 만나고, 네. 물물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장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하나의 뭐 그쪽 세종시의 그 생활의 단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쇼핑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대단한 제보는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뭐 취재원을 네. 알려도 상관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덤으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함께하는 세종시 참 정답게 느껴지는 네. 좋은 곳이었네요. 네. 근데 백화점이 들어와도 문제인 것이 네. 제가 이 도로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현행법상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의 판매시설,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 되겠죠? 네. 혹은 뭐 의료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들어올 때 일정규모 이상이라면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못 받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이니까요. 아, 그렇게 이런 네. 상황, 이런 도로 상황이라면 사실 허가를 내줘도 문제고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 백화점 들어오게 되면 교통 유발, 교통량의 증가가 엄청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도 막히는데. 그렇죠.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병원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그 병의원 수요자들이 요즘은 각 개별 진료 과목별로 유명하다고 하는 네. 어떤 병원을 맞아요. 찾아가서 네. 이렇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네. 취재원께서 불편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그 취재원도 걸어서 다니시는 경우로 되네. 뭐 걸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등산화 하나 그 신고 걸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PPL 들어오면 한번 나눠드려야죠. 그렇죠.
백화점에서 그 상품권 받아도 여기서도 못 살게 대전까지 가서 등산화로 상품권 바꾸고 그렇게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품권은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바로 실물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받고 또 당근마켓에서 또 거래하고. 혹시 조선시대 그 거상 그 임상옥 선생님 아세요? 알죠. 네. 동의보감 쓰신 허준 선생님. 아유, 알죠. 아시죠? 예. 그분들 얘기하려고 약간 설계한 것 같은데. 제가 느낌을 받는. 백화점을 얘기를 하고, 네. 병원 얘기를 굳이 하고. 거상이잖아요. 거상. 또 허준 병원. 네.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드시는데? 다 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남기신 그 유명한 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명대사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네. 거상의 임상옥 선생님께서는 장사는 구독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하트 두 개 그렇죠 네. 또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네. 그 유명한 대사 울부짖듯이 말씀하신 네. 그 대사가 있습니다 소인 좋아요를 보았습니다 라는 대사를 남기셨습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거기 알림 설정 이거는 누가 남기셨나요? 알림 설정은 주용남 선생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세 개를 하나 한번 해주시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독을 꾸준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해주시는데, 뭐, 댓글까지도 남겨주시고, 가끔 좋은 댓글도 있고, 가끔 좋은 댓글이 가끔 앞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관심이라고 봐야죠. 예, 저희 우리 구독자들 저희는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문제가 계속돼가지고 다른 분야도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입지 평점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 평가를 내리기가 약간 좀 애매한 것이. 네. 이 세종시, 특히 뭐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세종자이더시티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입장에 취해 있는가에 따라서 좀 나눠서 네.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자이더시티를 실거주 수요로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세종청사에 나는 근무를 해야만 하고 네. 여기 오랜 기간 거주를 하면서 머물러야만 한다. 이런 필수적인 실거주 수요에 의해서 나는 한번 청약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세종시 전체적인 그 입지에 대한 영향이 뭐 공평하게 다 작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황소 두 마리 돈말 벌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황소 두 마리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거주 목적과는 상관없이 투자나 뭐 투기 목적으로 뭐 좀 어떻게 보면 또 편법으로 이 세종자이더시티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황소까지 드리기도 어렵고 네.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안 먹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단순히 뭐 세종시가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그것을 내 거주 목적도 없는 상태에서 뭐 보통 이제 투자나 투기라고 하면은. 단기의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시 뭐 1년 미만 거주자, 뭐 기타 지역, 뭐 전국적으로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주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신중을 기하셔야만 하는 게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하일 경우에 10년 전매 제한까지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실거주자에게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나는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이런 제약에 걸려버린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교통난, 심각한 교통난이 사실 앞으로 가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예상과 달리 시세에 출렁임이 있다면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자,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해서 실거주자들을 위해서라도 투자나 투기 쪽으로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참고하실 게 저희 채널은 뭐 투자 방법 이런 것보다 정보 전달이라서 그렇죠. 다른 채널 막 자기가 뭐 새로운 기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알려주더라고요. 제일 제가 웃으면서 보는 게 분양권 전매 기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요즘 좋은 지역, 좋은 시장은 전부 다 전매 제한 걸려 있어요. 이 와중에 전매 제한이 되는 시장은 형편없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나와서 선전하고 있다는 게 투기하라, 투기하는 기술. 이거 타짜 기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쪼는 기술. Show me the money. 좀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노하시겠네. 이걸로 한 대 딱 때릴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세종대왕님 올라가지고 그런데 구독 끊고 우리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놔라. 그렇죠. 어? 그렇죠. 그치? 또 도시화 경제 꼭 해라 거기는.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유. 알림 설정. 뿌잉 뿌잉.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게 전매 제한 10년 제한 걸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네. 주변 시세 대비 충분히 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서의 전매 제한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따봉이죠.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실거주 관점으로 보면은 쌍따봉이네요. 그렇죠. 네. 발가락까지도 들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좋아요 할 때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연성이 부족해갖고 네. 연습한 다음에.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뿌잉.